논어 2인편 주제별 카드 강의의 논어 2인편은 공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2인편의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며 인, 도, 가족 윤리, 지혜와 학문 등에 대한 공자의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탐구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인의 중요성, 인의 본질인은 사람 간의 미덕과 인격의 근본입니다. 공자는 인이 있어야만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인의 선택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은 거주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인과 사람,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하고 인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군자와 인군자는 인을 지키며 모든 상황에서 인을 중시해야 합니다. 인을 잃으면 지 위나 재물만으로는 이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도의 실천일, 도의 가치,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는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군자의 원칙, 군자는 의를 중시하며 도에 따라야 합니다. 도를 따르는 것, 이 군자의 행동 원칙입니다. 삼도의 우선순위 도는 국가나 사회의 통치 원칙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실천이 사회 질서의 기초임을 의미합니다. 가족 윤리와 효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을 섬기는 데에는 언제나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효도는 매우 중요하며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배려,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는 부모님을 배려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효도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지혜와 학문의 추구, 학문적 노력,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중시하며 학문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통합적 이해, 공자의 도는 하나로 관통되어 있으며 인과 충성에 대한 지혜와 철학적 이해를 통합적으로 나타냅니다. 지속적 학습, 학문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은 평생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인의 실천과 영향, 1인의 선택인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기초인은 사람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3. 지속적인 노력인의 실천은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사회적 영향인을 실천하는 개인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도의 일상적 적용, 1. 자기 수양도를 실천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윤리적 판단 도는 우리의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며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3. 사회적 책임 도를 따르는 것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효도의 현대적 의미, 전통적 효도, 현대적 해석, 부모님 곁에 머물기, 정기적인 연락과 방문무조건적인 순종상호 존중과 이해, 물질적, 봉양, 정서적 지원과 돌봄, 가문이 명예 지키기, 개인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 추구. 지혜와 학문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공자의 가르침은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학문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의는 과거의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공유, 학문과 지혜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지속적인 학습 지혜는 평생에 걸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성찰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2인편의 현대적 의의, 1인간 본성의 탐구, 2인편은 인간 본성의 근본을 탐구하며 이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윤리적 지침,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며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3인간관계의 중요성, 2인편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사자기 성찰과 발전,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발전의 중요성은 현대의 자기 개발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